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확대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여 명의 위원과 시민안전과, 축산과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지원을 위한 긴급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협의회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사태 및 여주시의 방역사항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을 강구했으며, 여주시는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수칙 홍보 및 자체 행사 자제 등 적극적인 노력을 유관기관에 요청했습니다. 이항진 여주시장은 관내 유관기관의 깊은 공감 및 지원을 통해 여주시 각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태세를 더욱 견고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